지금 꼼짝 못하네. 꼼짝 못하고 지금 발바닥 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딸이 지금 하는데 완전히 프로가 됐어요. 몇 번 하더니 이렇게 솜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털은 사유가 애견 미용을 하니까 반삭을 해줘요.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톱도 깎아주고 발바닥도 이렇게 밀어준답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거침없이 하잖아요. 저는 저 언젠가 한번 했었는데 닭발까지 닭발같이 만들었잖아요. 너무 이쁘게 잘해요. 애견 이발기 그때 얼마 주고 샀지? 2만원 주고 샀나? 인터넷에서 2만원 주고 구입해 놓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구름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눈안 땡겨가지고 온 털이 장난이 아니네요. 구름 반항하고 싶은데 지금 앵겨가지고 어? 좋은 거야? 너 표정이 나쁘진 않는데. 네 발 다 깎는데 한 10분? 10분이면 되겠다. 아, 완전히 자연스럽게 너무 잘합니다. 딸이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솜씨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도 있어요. 그림 편안하게 누나 발목 대고 지금 졸립니까? 그림이 졸립니까? 졸고 있습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이것도 완전 자는 것 같은데. 자는 거야? 깔끔합니다.
사람들 청소기 뭐 소음 좋아한다더니 구름이나 이발기 소음 좋아서 지금 눈을 지그시 감는 게야. 이렇게 쬐끄맣다. 모자의 방울 같아. 그럼 수고했어요. 우리 딸이 우리 구름이 발바닥 밀어주는 거 보면서 갑자기 이 애견 이발기 소개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덧붙이네요. 바비온이라고 미니 방수 이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최저가로 2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우리 구름이 발이 애들은 발바닥 털이 자라면 미끄럽잖아요. 방바닥으로 다니면서. 그래서 저희도 자주 입 주변이나 발바닥 자주 밀어주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데 건전지도 한 번 넣어가지고 계속 오래오래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좋은 상품 리뷰 한번 해봅니다. 구성품도 우리 딸이 그대로 딱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서 필요할 때 쓰네요. 모양도 예쁘죠.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